저는 2019년 하반기에 음반을 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활동을 안 하다가 네. 예, 이제 활동하기 시작한 지 이제 3년째 됩니다. 네. 예,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, 이 노래가 가사 제목이 끌려가지고 이러면 축가 같은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혹시 축가 같은데 가신 적 있나요? 그러니까. 너무 잘하신다. 그러니까 결혼식 축가를 지금 많이 제목이 불렀어요. 제목이 너무 일단 와닿기 때문에. 네, 가사도 와닿아서 네. 그날 사회봤던 분이 네. 야, 이 가사가 진짜 예식장에 부르는 신랑 신부한테 딱 맞는 노래입니다 하고 너무 좋다고 또 예,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. 네. 어우,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네. 얼른 노래 네. 들어봐야 되네. 자, 이지연 씨가 본인의 타이틀곡입니다. 귀한 사람아. 이제야 우리 만났지 다른 시간 속에 살아왔어 이제는 남이 아닌 바로 그 내 사람이었어 너에게 하고픈 말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뿐 이제는 남이 아닌 바로 그 내 사람이었어 이제라도 우리 만남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나의 오직 바람은 너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좋아 우리 사는 날까지 Time.